안녕하세요. 부천대학교 리포터 이우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학과는 바로 컴퓨터 정보보안과입니다. 제가 직접 컴퓨터 정보보안과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체험해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부천대학교 컴퓨터 정보보안과는 보안 관련 기관과 정보보안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과의 산학관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 보안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곳인데요. 전공 기초에 더불어 NCS 기반 현장 중심 교과목 편성을 통해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 위험을 평가하며 보안 체계를 운영하고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미래시대의 파수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정보보안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다운 사람을 배출하고자 하는 컴퓨터 정보보안과의 재학생들은 정보보안 산업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CCNA, OCP, SCJP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졸업 후에는 국내외 유망 기업들의 보안관리, 보안 컨설턴트, 보안 관제, 보안 솔루션 개발 등 다방면으로 진출 가능하다고 하네요. 시대가 자꾸 발전을 하고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매체가 더욱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을 하거나 획득을 하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과에서는 정보의 불법적인 유출과 획득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기술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이제 3년제로서 체계적인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과정에서는 주로 컴퓨터와 통신과 관련된 기초 교육들을, 2학년 과정에서는 보안과 관련된 기본 교육을, 3학년 과정에서는 응용 과정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특히 3학년 과정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회맞춤형 선도 전문대학 육성 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어서 수도권에 있는 이제 산업체와 이제 협약을 맺고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목들을 집중적으로 이수한 후에 협약 맺은 회사로 이제 취업하는 과정으로 이제 올해부터 접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안과 관련된 업종의 회사들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보안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고요. 또는 정보의 해킹과 같은 것들이 시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제를 할 수 있는 회사들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정보를 생성을 하고 정보를 유출하는 시도가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텐데 이런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윤리의식, 보안윤리의식을 갖춘 학생들이 더 많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천대학교 컴퓨터정보보안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 노출 위험에 처해 있는 요즘 정말 필수적인 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